왜 저절로 속이 풀리는 것 같죠? 술맛이 굉장히 좋네요. 먹어보면 땀이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왜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죠? 속하고 부드러운데 베이컨의 짭조름함 그리고 달걀의 고소함이 제일 신선하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을 달달하게 바꿔주는 시원한 음료까지 몽땅 먹으러 갑니다. 이야, 감탄사부터 나오는 상쾌한 풍경. 이곳은 바로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첫 번째 맛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뉴들도 하나같이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김이 나는데 시원한 거 맞나요? 예, 해물도 많이 들어가고 야채도 많이 들어가니까 좀 건강한 맛. 예, 건강한 맛. 거기다 푸짐한 양으로 가성비까지 챙겼습니다. 바로 소개합니다. 저희 가게는 간편하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게고요. 짬뽕 우동이랑 미니 돈가스랑 곁들여져 있는 짬돈이랑요. 그리고 판모밀, 메밀소바랑 돈가스랑 곁들여져 있는 매돈을 파는 면 전문 요리점입니다. 약간의 허전함도 용납하지 않을 돈가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저희 메밀소바는요. 직접 육수를 표고버섯이랑 건새우랑 그다음에 멸치랑 한 다섯, 여섯 가지를 먼저 육수를 내어서요. 김이랑 다시마랑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입혀서 메밀소바 쯔유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메밀면이란 자고로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필수. 계절에 따라 삶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데요. 겨울에는 생면이기 때문에 좀 더 삶는 시간이 한 5분 20초 조금 더 길고요. 여름에는 면이 잘 터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면 시간을 한 4분 30초 정도로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들 아시죠? 마치 입안에서 단비가 내리는 맛. 육수에 면을 담글 때마다 기분까지 맑아집니다. 여기에 돈가스 한 점 하면 좋을 또 다른 메뉴. 짬뽕은요. 마산 지역 특산물인 오만둥이를 육수를 내어가지고 야채랑 그다음에 해산물을 섞어서 먼저 볶아가지고 즉석으로 불맛을 낸 뒤에 거기에다 면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즉석짬뽕입니다. 오만둥이 육수의 깔끔함에 불맛이 어우러지면 역대급 개운한 맛이 탄생하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동면. 쉽게 퍼지지 않아서 끝까지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짬뽕 맛을 한층 살려줍니다. 다시 그곳 다시 빈손이지만 면보다 고기라면 미니 돈가스로 아쉽죠? 치즈 돈가스도 있습니다. 짬뽕 양도 많고 신 사모님 음식 솜씨에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하게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두 번째 맛집은 싱그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던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습니다. 푸릇푸릇한 분위기로 음식 맛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곳인데요. 딱 들어왔을 때 저기 식물이 완전 많아가지고 초록초록하고 노랑노랑한 게 다른 카페들이랑 좀 다르게 느꼈어요. 저희 가게는 이제 브런치와 식물, 이제 커피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사람의 관심사를 함께 녹여내 근사한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카페 대표 메뉴로는 전복베르랑 에그 베네딕트가 있고요. 브라타 치즈 샐러드도 있어요. 음료 중에서는 노페치노, 버티슈 페너, 피치 멜랑이 있습니다. 봉주, 프랑스 국민 샌드위치, 최고의 잠봉베르를 위해 바게트까지 직접 만드는데요. 바게트는 이제 물과 이스트, 이제 소금, 이제 설탕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바게트가 바삭함을 위해서 중간중간 발효도 시키고 되게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바삭한 바게트에 부드러운 버터, 짭짤한 햄만 있으면 삼박자 고루 갖춘 잠봉베르 완성. 아, 이 먹을 때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잠봉베르를 드실 때 저희가 빵을 직접 만들 때부터 딱딱한 질감의 바삭함을 만들기 위해 조금 하드할 수 있으니까 뒤집어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같이 제공되는 루꼴라랑 피클, 머스타드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입천장이 까질 수도 있는 모험이 두렵다면 부드러운 미국식 브런치를 추천합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에 수란을 반으로 가르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네, 에그 베네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글리시 머핀과 또 신선한 토마토, 시금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베이컨이랑 이제 모양이 잘 잡힌 수란, 그리고 그때그때 만드는 홀랜다이즈 소스를 위에 뿌려서 만듭니다. 한쪽 방에만 바질 페스토를 발라주는데요. 바르지 않은 쪽을 먼저 먹으면 확실히 다른 풍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겉은 쫄깃, 속은 촉촉한 브라타 치즈 샐러드. 딸기의 계절을 맞아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저격합니다. 식물과 브런치, 마무린 목 좀 숙여볼까요? 음식이랑 보통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이번에 피치멜랑이 새로 나와서 먹어봤는데 훨씬 음식과 잘 어울리고 풍미가 더 있어서 한번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료는 처음, 중간, 끝 각각의 맛을 느껴볼 수 있게끔 만드는데요. 라임 그리고 다른 달달한 향이 나는 그런 에이드인데 일반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녹으면 이제 맛이 밋밋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피치멜랑의 경우는 녹아도 약간 아이스티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여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어울리는 메뉴도 꾸준히 개발합니다. 뭐든 들어줄게요. 작은 목소리도 식물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뭔가 힐링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그런 기분. 맛있는 브런치와 맛있는 음료를 먹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유독 한 계절에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 반면 사시사철 먹고 싶은 음식도 있는데요. 일상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한 끼로 산뜻한 기분까지 맛보세요. 웃어요.